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수심도 굉장히 깊은 것 같아서 일부러 미노우가 아닌 바이브를 사용해서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몰아칠까요? 여기 새들이 되게 많아. 제비인 것 같은데. 어, 뭐지, 뭐지? 입질을 맞는데. 이씨. 불씨. 어, 입질은 왔어. 어디요? 입질이요? 아, 예, 예. 가야지. 뭘 어떻게 해. 무조건 가야지. 아, 지금 다른 보트에서 낚시하시던 분께서 부시리 보일링을 봤대요. 부시리 망어떼들 보일링이 보여서 지금 그쪽으로 가자고 지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 어, 저기 있네. 아, 대박. 농어떼로 부시리를 낚아본 적은 없는데 낚아봤다는 지인분께서 진짜 재밌대요. 작은 사이즈들을 낚으면. 근데 이제 릴에 조금 무리가 가는데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딱 봐도 보일링이 큰 사이즈의 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농어떼로 낚시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아, 안 물었네. 이것들 예민하네. 까탈스럽네. 조그만 것들이. 농어 낚시하던 그대로 채비 그대로 28g 바이브를 사용해서 아 저기로 갔다. 저기로 어 저기로 갔다. 저기 어 옮겨갔어. 이것들 오씨. 괜찮을까? 아, 제발 물어줘! 물어줘! 제발 아무나 물어! 얘들아! 물어줘! 속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걸 거야. 물어줘! 물어! 물어! 어우 중심 잡기도 힘들어. 이야. 혹시 네. 제가 보트 이렇게 많이 타보면 이게 뭐 장점이나 단점이 솔직히 조금씩 느껴지는데 네. 제가 말하면 혹시 좀 제 의견이 반영이 좀 되나요? 이 보트에? 저희가 그 배를 한척 건조를 하면 네네. 이제 여러 사람들 배를 타신 분들 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준 보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품 수준도 좀 그레이드가 올라가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보트가 네. 앞데크가 굉장히 넓어요. 네. 앞데크가 굉장히 넓어서 좋은데 네. 이 위에서 사실 이 보트는 롤링이 없을 수가 없는데 지금 너울이 조금 심하다 보니까 네. 난간이 조금만 이렇게 높게 이렇게 네. 있었으면 앞에서 조금 더 낚시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추구 감사합니다. 지금 반영이, 바로, 네, 바로 반영이 되나요? 아, 알겠습니다. 반영하고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미리 봤으면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좋기는 해요. 좀 난간만. 알겠습니다. 예, 조금만 높았으면. 저는 키가 작아서 그렇게 안 높아도 되거든요, 난간이. 근데 레저포트들이 다 기상이 좋을 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바다 기상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바람 때문에 바람만 안 불었어도 되게 좋았을 텐데요. 그죠?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약간 흐린 날이 낚시하기는 덥지도 않고 선선하니 좋아서 좋은데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 저기 갬바위에 계신 분들이 좀 부러워요. 찌낚시 하시는 분들이 대상어를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올린
랜딩 하시는 모습은 전체적으로 조과가 좋지 않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어떡하나.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나 못 잡으면 남도 못 잡으면 괜찮아요. 다 같이 잡으면 그냥 다 더불어 좋고.